Times. 아메리칸 뷰티 영화 못 보신 분들 서둘러서 보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오늘 그레이트풀 데드의 아메리칸 뷰티 50주년 기념 한정판을 하다 보니까 아메리칸 뷰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선생님이 강추하시더라고요. 아, 강추입니다. 네, 그리고 뭐 최피티님도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뭐, 계시고 영화에 이제 뭐 케빈 스페이시도 나오고 그 아주머니 이름 뭐더라? 어쨌든 유명 배우도 많이 나오고 네네. 영화도 잘 만들었고 네. 하는데 주인공이 장미꽃이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장미꽃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메리칸 뷰티가 이 배 위에 장미꽃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맞죠? 맞죠. 아, 그렇구나. 포스터는 진짜 인상적인데 보질 않았네. 예, 아, 이렇게 또 시그니처 모델까지 했으니까 꼭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메리칸 뷰티. 보십시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메리칸 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또 그 과거의 명작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런 명작 영화들 다시 보면은 그 옛날에 봤을 때랑 전혀 느낌이 달라요. 예. 이게 저도 그 어떤 옛날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를 10대 때 봤을 때, 20대에 봤을 때, 30대, 40대에 봤을 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다시 보기를 내가 앞으로 종종 해야 되겠구나라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그 졸업하기 직전에 그 학교 나가면 할 거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영화 같은 거 많이 틀어주잖아요. 그때 포레스트 검프를 되게 재미있게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본 포레스트 검프는 정말 겉에만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죠. 있었던 거였고 20대 때 한 중반쯤에 군대를 갔다 와서 포레스트 검프를 다시 보니까 오 이게 진짜 인생 명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고 약간 어렸을 때 10대 때 봤었던 영화들 다시 보기를 하고 그리고 그 명작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차트 같은 게 뭐 많지 않았으니까 예. 어디서 막 잘 구하다 보면은 뭐 100대 명화 꼭 봐야 할 영화 막 명화 리스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찾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왜 명화라고 하는지 네 알겠고 그런 것들 다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새는 뭘 하고 있냐면은 그 IMDb 있잖아요. IMDb 있잖아요. 네네 최대 그 영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탑 250 해가지고 장르 불문하고 그냥 평점 순으로 쫙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동의 1위가 쇼생크 탈출, 2위가 대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생충이 30몇 위 지금 아마 랭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 국적 불문, 장르 불문, 거기 뭐 애니메이션도 되게 많아요. 100위 안에.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빈칸 채우기 하는 재미도 상당히 쏠쏠한데 네, 여러분들도 뭐 아메리칸 뷰티를 필두로 명화 다시 보기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네요. 이게 또 밖에 못 나갈 때 코로나 시국을 버티는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있는 어떤 그 일상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아메리칸 뷰티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레이트풀 데드와 아메리칸 뷰티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난 시간에 밥 위어 시그니처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레이트풀 데드 얘기는 생략하고 바로 기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그레이트풀 데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그레이트풀 데드 SS 모델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XL SS를 하면서 SS가 뭘까를 찾아봤었는데 세미 할로우 앤 싱글 컷어웨이가 아닐까? 아, 이게 오피셜하게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이 중에 가장 S의 유의미한 것들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두 개로 결정을 했는데 그 아시는 분들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보가 아직까지 너무 나온 게 없어서 세미 할로우 앤 싱글 컷어웨이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컷어웨이 모델도 있는데 그건 DC예요. DC는 더블 컷어웨이. 그러니까 DS, SS로 했으면은 더 확실할 텐데. 확실할 텐데. 네. 뭐 늘 모델명이라는 게 늘 그렇죠. 그렇죠. 네. 속 시원한 모델명이 없어. 예. 뭐들 자기들만 알게 이렇게 해놓는지 자기들도 모를 것 같아 이제는. 자, 그레이트풀 데드 SS 모델 175만 원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있었던 바비얼 베드포드 모델이 165만 원, 10만 원 더 비쌉니다. 네. 그리고 스펙이 좀 달라요. 네. 피구공이 일단 아니고. 그리고 바디도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입니다. 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의 전장 105.5cm, 머리통이 좀 크죠. 전장이 좀 깁니다. 무게는 3.45kg, 두께는 아치탑, 아치백이 둘 다 엄청 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3mm 옆면이 있는데 아치까지 다짐 61 나오고요. 12프레티 뚫레는 약간 그쪽이 도브테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부분이라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77 정도 나옵니다. 이게 라미네이티드 메이플로 탑백 소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탑백에 장미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뷰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디자인을 진짜 신경 많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개는 메이플 C쉐입, 사틴 피니쉬, 전부 다 사틴 일단 예, 피니쉬로 그러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로버 슈퍼 오토매틱 헤드머신에 네, 역시 스테어웨이. 스테어웨이죠. 앞쪽으로 돌아와서 PPS 너트 43mm 너비, 지판은 5방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2프렛입니다. 픽업은 세임 모던 컨 디자인인데 HB102N 험버커 그리고 101B 험버커가 4과 브릿지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고 다 골드 커버입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노매틱 스탑바트 헬피스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밥 위어의 시그니처 모델 베드포드와는 완전히 다른 스펙. 그렇죠. 일단 목재도 다르고 할로윈 것도 다르고 아치탑백도 다르고 픽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좋다. 괜찮아요. 감사하네요. 자,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마샬 게인까지 들어보고 피드백 멋있다. 멋있네요. 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메이킹 네. 리볼브 딜레이 코러스를 넣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스러운 톤이 나오네요, 의외로.
다 얌전하네요. 좋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 이쪽 스타일은 다 얌전하고 좀 원로 같은 소리가 좀 다 밤이 원로톤. 네. 원로톤. 네. 지금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게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의 그 101N101B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은 프리미어 DC 모델이 좀 그랬거든요. 음흠. 프리미어 DC 기본 모델이 8.5, 9.5, 9.0. 네. 블루스 시카고에선 팬더로 치고 뉴욕에선 디안젤리코로 칩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 선생님이 은총 씨는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저는 중음이 복고스럽다 해서 중복 이렇게 들었고. 여름에 했나 보죠? 이게 8월에 했네요. 딱 근데 중복 때 했나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했던 거 올해 9월에 했었던 거는 프리미어 DC 세미할로우. 아 작년이죠. 작년. 네. 이때는 선생님이 샴페인보다는 밀크티. 네. 저는 역시 중음 복고 똑같이 드렸고요. 71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사운드가 가장 흡사한 모델을 찾자면은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요 모델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아무래도 피지컬 자체가 좀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장미가 너무 멋있어서 네, 일단 디자인이 뭐 기가 막히죠.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봤습니다. 우와. 네, Grateful Dead SS. 와,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만 드릴게요. 원로 조연 연기자. 원로 조연 연기자. 네. 주연하기에는 이게 좀 빠지는데. 아, 네. 조연으로서는 그냥 숨돌이 아버지 같은 경우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로 코미디언 해주셨고요. 네. 원로 주연, 원로 조연 연기자. 네. 그렇죠. 사실 원로 배우가 드라마에서 주연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네네네. 조연으로 딱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원로 조연 연기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그 연기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그 김영옥 선생님. 김영옥 선생님. 네.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이준재 선생님 아니죠? 아 그런가? 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더 나이가 많으신가? 35년생이시고요. 뭐 살아있는 전설은? 아 김용호 선생님이 37년생. 아. 그러면 여자 배우 중에서는 네 김용호 선생님이고 남자 배우 중에서는 이순재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을 통털면 역시 송혜 선생님이. 송혜 선생님이. 네 그렇죠. 비비킹보다도 마릴린 몬로가 안 죽었으면 송혜 선생님이랑 동갑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송혜 선생님이 27년생이시군요. 마릴린 몬로는 27년생이야? 5년 남으셨네요. 이제 네. 100살. 어 좋다. 와. 그 운동 많이 하시고 술 많이 드셔서 그렇게 오래 사. 예? 뒤에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알겠습니다. 원로 조연 배우. 네. 아 강렬하네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피구공이 잘 어울린다는 의미에서 피안젤리코 이렇게 드렸는데 네. 이 Grateful Dead SS 이 모델은 Grateful D'Angelico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teful D'Angelico. 네. 자 이제 스쿼드를 돌려야 되는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3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8 해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3.5. 지금 디안젤리코에 없었던 점수 영역들이 계속 차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시간에 비해서 가성 사운드 그대로예요. 네. 가성비가 1점씩 떨어졌고 편의성이 2점씩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이 2점씩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결국엔 1점씩 떨어진 거. 74.5에서 73.5가 되었습니다. 이게 장미가 하나도 안 그려져 있으면 한 1점에서 2점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장미 하나당 1점이에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내 보니까 약간 뭐 네. 굳이 따지자면 네. 앞에 게 한 0.7 뒤에 게 1.3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를 이렇게 치고 싶은 기타 처음이네.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치면 되구나. 진짜 사람이 비루해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네. 네, 백을 같이 보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Grateful Dead SS 밥 위어와 Grateful Dead까지 네. 오늘은 이렇게 시그니처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특이한 걸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기타죠. 일렉 기타는 오늘 라인업이 왜 이래?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독특하네요. 일렉 기타는 원래 이러했다라는 예, 걸 알려주는 브랜드죠. 바로 예. 리켄베커입니다. 예. 네, 리켄베커 기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리켄베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